1편에 이어서 2편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이야기가 중간에 말 그대로 이 인솔과 그 미드솔 안에 그 미끄럼 방지 제품 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말았어요. 기본적으로 보면 나이키 그립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필름을 씌워가지고 그 부분에 마찰력을 줘서 인솔을 신고 안에서 인솔이 움직이지 않게 그거를 방지하는 기능이고요. 그 양말에서도 나이키 그립삭스라는 제품이 나와요. 그래서 이렇게 패턴 모양으로 일자로 가서 그 양말에 그 엄지발가락이나 스터드로 보자면 엄지발가락이나 이 발이 많이 움직이는 마찰이 있는 부분에서 니트의 직축조 구조를 마찰을 많이 갈 수 있게 줄줄줄줄줄 형태로 만들어서 실제로 그 양말을 신고 이 나이키 그립이 있는 제품을 신었을 때 그 마찰력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봤을 때 나이키 이 TM4 7 시리즈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그 6 버전에 이어서 여섯 번째 버전에 이어서 또 새롭게 나이키 축구화를 느낄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이런 기능들을 가진 제품이고요.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 여기 있는 6 이 버전 이 축구화 버전보다 이 7 버전이 뭐가 이렇게 달라졌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첫 번째 가죽 축구화에서 그 문제될 수 있는 그 무게의 문제들. 왜냐면 축구화들의 기본적인 지금 발전 방향은 무게를 가볍게 그리고 좀 더 유연하게 이런 게 트렌드인데 그 과정에서 나이키가 가죽 축구화의 기존 형태를 유지하면서 TM4라는 제품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더 좋은 방향으로 즐길 수 있는 축구화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 제품의 사이즈에 대한 제품을 많이 엄청 그런 뭐 좀 이제 문의를 받죠. 실제로 축구화를 판매할 때 일을 해보면 고객님들이 와서 맨 먼저 하는 이야기가 제가 발볼이 넓은 편이에요. 근데 어떤 축구화를 신어야 돼요? 나이키는 좁다고 들었는데요.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.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이키에서 항상 대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 이제 플라이트 축구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항상 나이키 TM4였죠. 근데 이 TM4 6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발볼을 신었을 때 크다고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. 넓다 이런 걸. 왜냐면 이 저 턱 부분에 대해서 중간 부분이 아예 고정이 돼 있어요. 문제는 이게 플라이 니트였다면 착용자가 엄청 편하고 발을 잡아준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. 근데 문제는 뭐냐? 가죽으로 스티칭이 돼서 꾸며져서 있어서 이 부분이 아예 틀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실제 신었을 때 많은 분들이 여기에 통증을 느끼거나 생각보다 신발이 작네요? 라는 그런 말을 엄청 많은 피드백을 들었죠. 근데 이제 세븐에선 말 그대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사이즈 문제가 완벽하게 해소됐다고 볼 수 있죠. 첫째, 이거는 육안으로 볼 수도 있지만 볼 수 있으시겠지만 니트를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늘어나요. 그렇기 때문에 신발을 선택해서 고르셨을 때 발등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사이즈가 볼이 넓으신 분들이 혹은 발등이 높은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이즈의 편안함을 더 느낄 수 있는 거죠. 그거에 추가로 해서 사이즈가 편해졌는데 발을 고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플라이 니트와 이렇게 또 중간에 추가로 털이 잡힌 이 신발 구멍이 있기 때문에 편함을 유지한 상태에서 발을 아예 싹 잘 잡아줄 수 있는 끈을 갖춘 그런 좋은 축구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나이키 6보다 7은 좀 더 발전된 TM4 라인의 축구화고요. 모든 사람들이 가죽 축구화에 대한 어떤 로망 그리고 가죽 축구화에서 느끼는 실제 가피의 부드러움, 유연함의 그런 제품들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이 나이키 TM4-7은 그런 걸 발매한 제품이고요. 물론 아쉽게도 저는 이 축구화를 저에게 맞지 않아서 신어보지 못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마음껏 신고 한번 즐겨볼 수 있는 축구화의 가장 큰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축구화를 뭐 간단히 정리하자면 제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플라이 니트와 가죽 축구화의 현재까지는 가장 이상적인 조합이 아닐까
라는 생각이 드는 이제 축구화죠. 어느 정도의 사이즈의 그 해소에 대한 부분, 그리고 각 행거로 가죽이 줄 수 있는 그 천연 가죽에 대한 그 소재의 볼을 터치했을 때 볼 필링, 그리고 사이즈에 대한 이런 어느 정도의 문제 해결이 가장 좋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죽 축구화에서 항상 딜레마는 그거였어요. 소재를 뭘 가죽을 쓰게 되면 일반적인 합성 피어, 그러니까 플라이 니트보다는 무거울 수밖에 없는 점이죠. 그런데 이 텅 부분과 이 힐 카운터 부분을 전부 다 플라이 니트로 바꾸면서 실제로 20g 정도가 가벼워졌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사용자가 느낄 때 많은 체감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 나이키 TM4 7 나이키의 이 TM4 가죽 축구화 에이지 버전의 축구화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실제적으로 모든 축구화의 기본적인 모델은 FG 모델을 해서 상품에 설명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그걸 또 실제로 프로 선수는 기준으로 삼고 신고 이제 플레이를 하게 되죠. 그래 FG 제품을 나중에 할 수 있다면 그것도 리뷰를 스터드만 해서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